나나 바라보고 이제 애들 키우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도 내색 한번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내가 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있는 그대로. 원장님 몇 배는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유, 이걸 진작 알아서 좀 이렇게 더 무능할 때 했더라면은 우리 집사람 고생한 거좀 많이 포상해 주고 좀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건데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요? 네. 수술을 지금 보면 이제 2020년 7월에 하셨는데, 네. 수술 아시게 된건 언제였어요?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 재작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한 1년 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 거는 성기가 작으니까는 조금 뭐 기도 확대라고 하나 뭐 조그만데 운영하시죠. 조그만 폭 같은 거 안에 있었죠. 그거 할때 이제 염증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걸 언제 하셨어요? 그거가 한 5, 6년 전에 했거든요. 5, 6년 5, 전에. 6년 전에 했는데 거기에 한 거의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수술하고 고생들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이제 곤면하면서도 고생한 걸 너무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이제 염증이 좀 그분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 체질이 이제 안 맞았는지 염증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하고 또 염증 생기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이제 수술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과정이 이제 그걸 임플란트를 넣고 하는 과정이 이제 몰랐을 때는 겁을 많이 냈죠. 그쵸.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요거 조그만 거 하나 했는데 이렇게 고생스러웠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많이 망설이다가 사모님이랑 저기 차이가 나, 연배 차이가 좀 많이 이게 나시네요. 한 10년 차이가 나요. 오, 말씀 한번 드렸죠. 예, 한번 얘기 주셨었어요. 10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사양길이잖아요. 이그 사람은 이제 아는 단계고 근데 이제 나나 바라보고 이제 애들 키우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좀뭐 이렇게 보람 있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뭐 다른 건뭐다 떠나서 잠자리 관계가 제일 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좀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하니까는 또 신뢰가 가더라고요. 아, 마음속으로 괜찮겠다. 내가 이거 함으로써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경험담도 얘기해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했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 잘했다는 게 너무 좋아져. 그게 특히나 이제 다른 부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술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저는 조금 좀 소심한 편이에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서 이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밤에 잠을 참잠못 이루니까 집사람이 무슨 고민이 많으냐고 이제 한 6, 7개월 고민하다가 털어놨죠. 내 이래서 고민한다. 내가 당신을 대해줄 수 있는 거는 노년은 뭐할게뭐 있냐 이거라든지 당신은 이제 고생한 후에 이제 낙이 또 이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당신이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주면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은근히 또 이제 바라는 모양인가 봐요. 원장님 너무 신뢰감이 간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냐고. 그러면 원장님 믿고 한번 또 해봐.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나요. 두 분이 참 금슬이 좋으시네요. 좀 착하고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도 내색 한번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내가 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뭐 다른 건뭐 없잖아. 어제도 이제 전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자는 또 단순하고 남자보다 욕심이 많아. 나는 그냥 이걸로 제일 만족한데 이 여자는 조금 더 원장님한테 조금 더 컸으면 안 될까요? 웃으면서 막 아이고 참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 사람아 이걸로 만족하자고 이제. 사이즈는 지금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좀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수술 직후에 우리가 이제 길이 같은 경우에 쟀을 때가 11.5cm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10cm밖에 안 나와요. 근데 6개월, 6주차 오셨을 때 저희가 잰게 있는데 그때가 9cm였어요. 예, 그때보단 좋아졌어요. 연습을 근데 조금 더 하시면 매일매일 하시던가 하시면 점차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굵기는 수술할 때 우리가 쟀을 때가 8.5cm였어요. 근데 11.3cm 지금 더 좋아졌거든요. 만족하죠. 근데 조금 더 하시면 사실 더 좋아져요. 크기는 그래서 뭐 그렇게 전해주세요. 연습을 하면은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사실은 조금 좀 소홀히 했어요. 같아요. 받으시고 나면은 처음에는 막 해야지 하시다가 예. 또 지나면 또 아예 좀 그렇게 말해요. 예, 그 다들 사람 힘든가 예, 봐요.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6개월 차때 저희가 한번 뵙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해드리면 또 이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시게 되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목욕탕을 가잖아요. 가면은 진짜 성격 작은 사람들이 아 고생들 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관계를 하잖아요. 이제 뒷사람 한참 좋아하는 이제 시기인데 이제 발기를 해서 이제 사정을 한 후에도 발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뒷사람이 이제 원할 때까지만 그거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원장님한테 감사한 게 다른 건다 떠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원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참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돼서 좋지만 내가 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거 보는 게더 그거에 좋다. 더 보람을 느끼고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할 적마다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좀 말씀드렸죠. 몸집도 좀 네, 크고 체격이 있으시다. 왕성해요. 그래서 이제 열흘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래 이렇게 죽이지 말았는데 발기는 그대로 이제 지속이 돼서 이제 이렇게 원하는 데까지 시간을 끌어주는데 때로는 아, 내가 속으로 아, 조금 힘든다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괜히 그런 체력이 좀 이렇게 게 딸린다 저녁에 얘기를 좀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딸리는 게좀 그렇더라고요. 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 발기부전 치료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좀더 건강하게 사시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거든요. 그 이유가, 말 그대로 이거 사용하려면 체력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운동이면서, 예, 운동하시고, 운동이면서, 뭐, 좀, 건강해 사시려고 네. 하고. 그래서 참,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인데, 나비 효과처럼 이걸 교정을 했는데, 뭐, 혈당이 조절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런 영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중에 이제 부부관계 운동에 제일 효과가 큰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벅차긴 해도 하고 나면은 내가 운동했지, 내가 봉사했지, 그 자신감. 그리고 이제 어느 여성한테도 이제 뭐 자신감 있게 내가 눈 바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원장님들 너무 감사하고. 다른 의사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원장님 같은 분이 이제 사람에게 제일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궁극적 목적은 가정에 화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제일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걸 원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보람 있는 일을 크게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환자분들께 매번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하거든요. 저는 이제 환자분에게 뭐 그 기능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거였는데 돌아와서 6개월 뒤에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게 그것만이 아니더라라고 그래. 얘기해 주시니까 의사들은 환자분들한테 배운다라고 하는데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제가 요즘에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늘 잊지 않고 예.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랑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네. 뭐 즐겁게 지내시면 좋고요. 아유. 연습만 조금 더 하시면은 네, 좋을 것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게을름 피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